신선생, 아이 뭐 어디 갔다 와요? 아 이거 컵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러 갔다 와. 일로 와봐요. 컵 두 개 사왔거든요. 그 있는 거 좋은 컵 다 갖다 내다 버리더니, 응? 컵을 또 왜 사와? 컵을요? 예. 네. 아 이건 이제 주스시 간다고요. 이거 제가 두 개 샀습니다. 앉아봐요. 예. 앉아봐. 예. 이 사람이 말이라 정신이 있어 없어? 예쁜 장한 거 사왔거든요. 선임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봐요. 제가 짠 예쁘죠? 얼마 줬어요? 이거 케마야 단돈 2,000원 한 개요. 2,000원은 어디서 났는데? 2,000원 제가 제 용돈으로 샀거든요. 짠, 이쁘지요? 그걸로 이제 주스시 갈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주스 담아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이거 주스 갈아 먹으려고 씻어놨다. 예. 이쁘다, 야. 예. 이제 하루에 이제 한 번 먹든지. 예. 또 조금 그거 하면은 또 한 두 번 먹든지, 그죠? 예. 예.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예. 컵 깨끗하게 씻어와요. 선생님, 이거 내 사왔으니까 내가 씻어요. 알았어요. 씻어봐요. 예. 따뜻한 물 지금 불 때놨으니까. 예. 깨끗한 물로 튀겨와. 알았습니다. 씻어요. 예. 아동이에요. 분지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지봉? 예. 뭐 하려고? 오늘 분지봉 등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 가파르네요, 계단이. 아, 이게 우리 그 중간 중턱에서. 예. 0.5km라 그래서 500m라 그래서 예. 예. 아이고 뭐 아이고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아 길이 험하네. 우리 집에서 보면은 그 구제봉하고 분지봉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바람은 맞는데 예. 또 이렇게 이번에는 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예. 그러던 어. 올라갑시다. 예. 그러지. 예. 이게 500m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이게 한 40분 거리 정도는 걷는 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여기 분지봉인데, 야 여기 뭐. 한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왔는데 해발 628m. 예. 어. 아이고 예 여기가 아주 전망이 좋네요. 예. 예. 저기. 예. 이쪽이 저수지. 예. 저수지가 있고 저게 우계 저수지예요. 예. 그리고 이 산이 층층 시야가 다 보이네. 예. 이 봉우리가. 예. 섬진강이 예. 그래 하구뚝으로 해갖고 저기 바다랑 만나는 것까지 다 보인다. 예. 자, 아주 좋은데요. 예. 여기 바로 이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예. 어, 조용하네. 약간 산책하려고 여기 왔는데 20분 만에 왔는데 예. 아, 여기가 굉장하네. 좋은 예. 곳이라. 예. 아주 괜찮아. 예. 여기서 집에까지 거리는 한 40분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맞죠? 예. 오는데 한 40분. 맞죠? 예. 어. 40분만 잡으면. 예. 뭐 2월 1일 날요. 어. 여기 첫날. 예. 시작은 분지봉에서 하고. 예. 그래도 우리 이제 이번에 예. 호불호 가기 위한 예. 이제 과정 중에 하나니까. 예. 한 걸음 한 걸음 또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그런 걸 보여야 되잖아요. 예. 뭐 하여튼 가열식만 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뭐 살아가는데 별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예. 뭐 과일만 먹어도 안 죽습니다. 신선생 이 옷이 예. 어디서 많이 본 옷인데 그걸 왜 두고 입었어요? 여기 오니까 혹시 추울까 싶었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저쪽이 그러면 이제 광양이네요. 그렇죠. 저 다리만 건너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경계점이죠. 갑시다. 예. 주스 다시 첫째 날. 신 선생 무슨 색깔 할 거예요, 컵? 저는 파란 걸 했을 때 갈게요. 파란 거 할래요? 예. 그래요? 몸 상태는 첫째 날이라서 예. 뭐 큰 타격 없죠? 예. 소리가 좀 들렸어요? 예. 네, 드세요. 예. 아, 맛있네요. 오늘은 2일째인데요. 아, 조금 이제 적응하려고, 지금 태양이 떠오를 때 산책하려고. 1일날, 어제 주스 이제, 마시고,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숙취법을 써가지고 이래 왔거든요. 숙취법? 예. 따스하죠? 예, 따스하네요. 응. 뭐 2일째인데, 이제 2일째인데, 예. 정세가 어때요? 아침에? 아, 정세가 머리가 조금 아프고요. 뭐 나머지는 이렇게 컨디션은 좋거든요. 컨디션은 좋아요? 예. 이 두통이 딱 하는 거는 혈액 속에 독소가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화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책을 하고 산을 예. 타면서 같이 이제 정화를 같이 해야 돼. 예. 그 움직여줘야 된다니까. 예. 그래 땀으로써도 독소가 배출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예. 쓰지 않게. 예. 네. 분지봉 여기는 2.0km, 2km. 2km부터 막. 2시간? 1시간? 한번 가봐요, 살살. 천천히, 무리 안 하게. 여기는 좀 빙 둘둘해도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여기가 옛날에 방공호 같은 거 아니었을까? 예. 그죠? 신 선생 문은 자빠지면 내가 업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올라가요. 예.
거기는 2km니까요. 네. 저쪽에서 갔을 때요. 거기는 500m 했으니까 3배네. 3배. 예. 구제봉하고 똑같다요, 2km면은. 예. 그죠? 갑시다. 태양이 있어갖고요. 더워요. 예.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요, 여기가. 예. 아, 힘들어요. 가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네. 그렇죠. 뭐, 여기가 뭐, 해봤자 이게 700이었나요? 600? 예. 28인가? 예, 그러니까. 높은 데는 아닌데, 예. 항상 마지막에 한 8분 응선 구부에 오면은. 두 시간 타고 나니까 배고프죠? 살짝 배고파요. 12시인 줄 밥 먹을 때 됐잖아, 평상시. 예. 이게 주스가 밥입니다. 드세요? 예. 드세요? 예. 맛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산 두 시간 반 타고, 예, 주스. 예. 오늘 주스 뭐가 들어갔어요? 예, 여기에는 참다래 두 개요. 사과 두 개, 귤 세 개, 그 다음에 용가 한 개. 선생님, 오늘 많이 먹고 싶었나 보다. 많이 넣은 거 보니까.
뭐 산타는 아무 문제 없고 그죠? 예, 아주 컨디션은 굿입니다. 예. 선생님, 토마토 어디서 났어요? 아, 저기 오늘 낙산 스님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토마토하고 바나나하고요. 다른 과일도 이렇게 주셔가지고요. 주스 단식하는데 이렇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부자 됐어요? 예. 아.